명으로 조선에 침공을 해요. 근데 이렇게까지 청이 일주일 만에 서울까지 올 수 있는 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. 그 첫 번째, 임진왜란 후유증을 복구하던 차례 이괄의난이 일어나서 이괄의난이 진압했더니 막상 진압하고 보니까 북방 병력이 없네? 라고 하고요. 평안도 병력이 없더라도 함경도를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의 수비 병력을 지휘할 수 있었던 도원수 김자점이 있어요. 근데 김자점은 한 3,000명, 4,000명 정도 끌고 전투 한번 나갔다가 패했다는 이유로 성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조선은요, 정묘란 때는 다 강화도로 갔는데, 분조만 빼고, 병자호란 때는 일단 그 복림대군, 임평대군, 그리고 비빈들, 신료들과 가족들 다 강화도로 보내요. 그리고 인조랑 소현세자는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면서 거기에 못 따라가면서 경기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. 자, 그 남한산성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가 행궁이에요. 남한산성 행궁.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인조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한 서울에서 강화도로 가야 되려면 그 김포시에 통진이라는 곳을 거쳐야 되거든요. 근데 그 통진이 점령되는 바람에 그 강화도로 갈 시간 없었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청도 산성은 무시하고 큰 길로만 걸쳐서 일주일 안에 다 서울로 진격을 해버렸어요. 이제 조정에서는 농성전 말고 방어전 해라 했는데 그 가장 많은 병력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던 도원수 김자점이 이를 대놓고 무시를 하죠. 그래서 명령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서울이 함락되는 데까지는 29일이 걸렸는데 병자호란 때 서울이 함락되는 데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. 물론 그렇게 빠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청나라의 주 병력인 팔기병 때문이에요. 그래도 남한산성은요 그래도 나름 방어력이 있었고 성 밖에 식량 창고가 있었어요. 그리고 병력도 12,000씩이나 있었어. 그런데 그 성 안으로 식량을 운반하지 못하는 바람에 식량이 50일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. 거기에다 1636년 병자년 겨울은 극도의 혹한기였어요. 그래서 사실상 그런 방어력이 없어지고요. 거기에다가 그 오랑캐들도 그 압록강을 건너긴 더 쉬웠을 거예요. 강이 얼어붙을 정도니까. 하지만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선발대는 모르겠는데 본진은 그렇게까지 난항을 겪지가 않았던 것이 의주성과 백마산성을 지키고 있던 임경업을 피해갔거든요. 그래서 1637년 그 1월 30일에 그 뭐냐 남한산성 서문을 열고 항복을 하려다가 인조가 한 47일 정도의 이 남한산성 행궁에서 그중 한 달 반 정도 항전을 하고 항복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강화도 함락이죠. 강화도가 함락되고 소현세자하고 그 복림대군 그 포함해서 그 각종 왕실의 종친들이 다 잡혀가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조는 항복을 결심하게 되고 홍타이지는 이렇게 요구를 해요. 삼괴
구고두. 여기서 삼괴는 무릎을 세 번 꿇는다는 거고, 그 구고두는요, 그 머리로 절을 아홉 번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삼괴 구고두는요, 그 이제 홍타이지를 향해서 걷는 동안 세 걸음을 걷고 무릎을 꿇고,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 머리를 이렇게 땅 한 다음에 일어나서, 아니 이렇게 절한 다음에 머리를 땅땅땅 이렇게 세 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서 절하다가 머리를 다시 세 번 땅땅땅 해야 되는데, 문제는 이 삼괴 구 고두를 하는데 머리는 바닥에 닿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파 이렇게 했어요. 그거를 그 삼전도에서 그 맨땅 했다고 쳐봐요. 이마에 얼마나 피가 많이 흐르겠어. 그래서 그 소현세자 그 효종 등이 다 인질로 잡혀갔고요. 그 뭐냐 이후 그 전쟁이 있어서 그 조선에 그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, 조선은 명까지 가는 원정군을 자비로 파견해야 할 정도로, 거기에다 이제 여자들을 막 그 뭐냐 그게 막 잡아갔다가 막 그 돌려보내면서 그런 그 환향녀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환향녀들은요, 조선에 돌아와서 다시 시월드로 돌아가면요, 너가 뭐라고 여기에 돌아오느냐 해가지고 쫓아낸대요. 근데 이제 인조가 지시를 내려요. 강간 피해는 이혼의 대상이 아니다. 그러니 그 유교적인 사상을 이유로 함부로 내치지 말라 하고 어명을 내려요. 어명을 내리지만 이에 대해서 사대부들이 무시를 하죠. 그래서 이 환향녀들의 대부분은요,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든가 아니면 성매매 몸팔러 나가든가 아니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안 그러면 자기들은 그 더러운 년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환향녀들은 시월드로 별로 돌아가지 못해요. 자, 그리고 혹한기에 막 심양까지 끌려가다 보니까 그 가면서 죽은 사람을 빼고요, 그 뭐냐 심양까지 끌려간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돼요. 그리고 그 원래는 그 도원수 김자점도 그 처벌을 당하게 되는데, 세자빈 강씨가 그 사사되고 복림대군 그 세자 책봉권 때, 그때 뭐냐 그때 약간 그 폐태자 문제로 약간 좀 원래 그 진부인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, 그 이후로 다시 그 빌붙었어요. 야, 인조한테 빌붙었어. 그리고 그 의주를 수비하던 임경업은요, 그 화의를 맺고 철군하던 그 홍타이지의 조카 요태가 선발대를 이끌고 300명을 이끌고 그 압록강까지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그 바다의 힘을 좀 그 강의 힘을 이용해볼까 했다가 그냥 그 선봉의 그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그때 약간 그 싸우다가 그 압록강에서 격퇴를 해요. 근데 문제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쟁이 더 일어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병자호란 때요, 그 남한산성에서 그 한 400명 500명 그 정도로 그 격퇴한 다음에 원래 이제 그 본진이 왔을 때 그 인조의 교서를 들고 와요. 그래서 임경업은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줬어요. 그러면 이제 병자호란 이후의 시대를 한번 볼게요. 병자호란 이후 시대는요, 이제
조선은 그 공식적으로 명과의 관계를 끊어내요. 그래서 1637년에 명나라는 가도 공격에 임경업을 그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, 근데 문제는 이때 임경업은 참가하긴 했는데 명나라도도 그 심세계랑 내통해가지고 그들 피해는 최소로 줄이고 자기가 공을 세워요. 1640년에 다시 금주성 공격을 위해서 그럼 병력 파견이 요청이 되는데요. 당시 임경업은 이제 평안 병사였고요. 그 최명기라고 같이 명예를 거는 수군 대도독한테 그 사실을 말하러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조선 쪽 진영은 싸우지도 않고 군량미도 제대로 그 전달이 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밝히는데, 그 사실 뭐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사실 원패를 바라겠어요. 더위 사냥 맛인데. 근데 1642년에 결국은 그 금주성 공격이 성공해요. 그리고 그동안의 사연들이 함께 알려지면서 이제 홍타이지는 임경업과 최명기를 심양으로 탈출해와라, 아니 그 탈취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, 그리고 임경업은 황해도로 그 숨어들어가 그 스님으로 변장했어요. 그래서 뭐 17일 때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묻는 사람들 있는데, 그 국방부에서 나오는 월급은 매월 아마 18일일 거예요. 매월 10일인가? 어쨌든. 그리고 그 압송 지시는 형조판서 원두표가 직접 압송을 진행했는데, 참가 보도 그를 보고도 그 조선의 그런 기록된 임경업의 그것을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이 된다 라고 쓰여 있어요. 자,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홍타이즈는요, 임경업의 그런 부모 형제들부터 그 잡아와라, 가정부터 다 잡았는데, 문제는 임경업의 가정은 무조건 자살을 했어요. 그 풀게이지로 자살하셔야 돼요. 그렇고요. 잠깐만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644년 이자 성인안이 일어나고, 1644년 마등고라는 그 오랑캐가 그 청나라의 그 약간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왕들은 그 시대에 그거 올려요. 어명이다. 임기원과 심기원은 반란 이후 역투나 영의 장수로 활약했던 그 지목을 당하는 사람들이다. 그러면 서국의 18개월 동안 만들어진 그런 투옥된 이치가 죽고 순치제가 즉위한 그 능지처 찾으면서 그 고립된 이후 그 간접 연결을 통해서 광주나들목까지 기회를 줄 수는 있거든. 1644년에 커리 불다 그것 좀 약간 좀 그만 사 먹어야겠어요. 자, 그렇구요. 대사면령을 내려요. 그래서 막 그런 각종 그런 용서를 하는데, 여기서 임경업은 심기원의 일파로 그 지목을 당. 자, 그렇구요. 잠깐만, 이것 좀 마실게요.
그래서 그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 남무는 보통 이래요. 남무는 여기가 그 눈 왔을 때 그 뿌린 날씨고요. 그리고 이거 남문 밖에서 찍은 거. 그리고 이거는 그 활자본. 그리고 이거는 그 남한산성 그 성벽 쪽에 있는 수어장대라고 있어요. 여기 수어장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둘째 날 밤에 아기 씨가 그 떨어뜨린 그 뭐냐 고구려 사람을 증명하는 그런 신표.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1651년에 그 뭐냐 신화 이영이 그 효종한테 그 김자룡과 아들이 모반을 꾀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면서 그 김자점이 이때는 그 처형이 돼요. 반역죄로. 어쨌든 김자점의 후손 중 당시 그 뭐냐 3명만 살아남아요. 3명만 살아남아서 그 백범, 김구, 노비 한 명, 서민 한 명 그렇게 끝나요. 어쨌든 그리고 백범은 이제 14대 촌 그런 먼 말기 후손이라 그건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은 서핑으로 갈라지지 않았고 그 해손들은 그건 이주하여 겨우 그 살아만 가고 있어요. 자 이제 읽을 거는 좀 다 읽었네요. 잠깐만 그러면 내가 몇 시부터 방송했는지만 잠깐 볼게요. 잠깐. 몇 시부터 했니? 정확한 자료는? 좀 일찍 시작했네? 자, 그러면요. 저는, 그, 여기서, 그, 좀, 약간, 마실 걸 좀 더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거, 끝내야지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이거, 다시 열어야 되는구나. 잠깐만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, 여러분들. 네, 판사님 어서 와요. 잠깐 이것 좀 갖고 오느라. 자, 어쨌든 그래서 말이 어디로 그 좀 그 꼬였는지 모르겠는데. 잠깐만요. 부가 기능. 자, 여기서 나눌게요.